연예검색진 오작갑니다. 무명가수 체리예요. 궁금하게 많은 남자 안구려입니다. 하여튼 체리예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떨려야 된다. 시작할 때마다. 다른 이거 보시는 분들도 많이 떨려 하셔야 할 텐데. 그러니까 무과성 이름 바꾸고 나서부터 이제 방송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시작부터 떨려. 이거 봐요 지금. 아, 강아지도 예, 그러니까 제 매력이 푹 빠져서 막 달려오잖아요. 푹 들어가요. 잘 바꿨네. 아 이제 이어서 너 그러지 말라 그런 거네. 네가 뭔데 체리라고 그러냐고. 매력이 든 남자야. 갑자기 이건 그곳을 빌려라 그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넷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상처입니다. 큰 상처죠. 그렇죠. 네 오늘 좀 조용 좀 해봐. 네, 오늘 연예뉴스 제2공장 트로트 네. 들고 네네. 오늘 좀 특별한 날이죠. 아우 굉장히 특별. 좋습니다. 저희가 네. 설을 앞두고 네. 설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아 설하면 네. 트로트죠. 네. 트로트죠. 네. 아주 신나는 트로트가 많은데 이 트로트를 저희가 좀 전해드리면서 네. 초대 가수를 한번 모셨습니다. 어떤 미녀 가수예요. 아 네. 이분이 굉장히 실언을 자주 해요. 그냥 미녀 가수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초특급 미녀 가수. 아 초특급. 그치 초특급 미녀 가수. 아 실례 많다. 벌써 울렁증이 나오고. 제가 원래 미녀 울렁 제가 원래 미녀 울렁증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어떻게 진행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형수님 앞에서는 전혀 울렁되지 않는다. 말도 잘하고. 죽는다 너. 아니요 반복이다. 이걸 편집을 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설 특집으로 설에 어울리는 트로트도 좀 들어보면서 특히 이분. 이분과 함께 이분의 트로트 지금까지 살아왔던 트로트 얘기도 들어보고 네. 서울 노래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죠? 이분은요. 네. 아 인간승리죠. 오 인간승리. 네. 인간승리 미녀 가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승리 미녀 가수. 그 저희 셋이 이렇게 떠들어봤자 이게 하나 도움이 안 돼요. 시청률과 청취율. 뭐 청취율을 잡으려면 이분이 빨리 나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거의 시간 낭비네요. 아 이분은 인트로 낭비죠. 그렇죠. 네. 빨리 모셔야겠네요. 네네. 누구입니까? 소개해 주시죠. 제가 원래 좀 미녀 울렁증이 있다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서 뭐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체리님이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무 목소리 좋으신 우리 안구리 형님 소개해 주세요. 안구리 형님이 소개해 주시죠. 아이고 저도 좀 떨려가지고 한번 해주시죠. 저도 미녀 울렁증이 있어. 체리님 하셔야 돼. 소개합니다. 초특급 미녀 가수. 트로트계 기대주 서정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해주시죠. 아 근데 계속 자꾸 미녀 가수라고 했는데 이제 보시는 분들이 갑자기 제가 무슨 얘기지? 아니 네. 보시는 분도 계시고 네. 이제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 아, 정말 네. 제가 옆에서 뵈니까 네. 미녀 가수예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네 그러면 소개를 미녀 가수 비유가 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 네. 서정아 씨 하면 비비 가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비비 가수가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 사랑 나나나나 밑에는 다른데 잘 노래 잘 못하지만 네. 서정아 씨 노래 듣고 나서 비비 크림을 바르고 있죠. 저는 비비 탄만 쓰고 다. 그럼 여기서 한번 쭉 한번 울퍼드릴까요? 안구리 형님께서. 아 그렇죠.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혹시 예전에 그 물밥도사. 물밥도사. 보시면 네. 옆에서 이수근이가. 네. 소개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까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 수준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안구리님 준비하셨죠? 네. 그럼 제일 목소리 좋으신 서정아님 소개를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서정아님은 아, 요게 네. 서정아님을 소개하는데 보통 우리가 필모그래피 하잖아요. 네. 이게 다르다면서요? 아,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본 건데 트로그래피입니다. 트로그래피. 트로그래피는 이제 트로트 관련 가수나 제작자, 기획자들의 트로트 이력을 중심으로 해서 주인공에 대해 구석구석 알아보고 그런 풀어보는 그런 시간. 저희 좀 푸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분도 계시고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서 누굴까 했는데 아 이런 이력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네. 이걸 전해드리는 거죠. 저는 그 안구리 형님 저보다 나이가 많지만 네. 프로그램을 하면 막내 작가로 쓰고 싶어요. 아 그래요. 자료조사를 잘해요. 그렇죠. 아, 너는 왜 안 하지? 너는 못해. 왜 그걸 왜 아니 나도 메인 작가인데 나도 자료조사 많이 하는데 왜 너는 안 해?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못해 애들 시키려는데 왜 그러는 거야? 체리님은 천재 작가래. 아 아니 아, 천재 작가 아니 대본을 쓰지 않아. 그렇죠. 그냥 나. 이거 봐줘 말만 하죠.
저도 조사했어요. 일단 우리 일단 먼저 해주십시오. 그럼 이제 서정환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는 것입니다. 본명 송서정. 아, 송서정. 그래서 혹시 그러면 서정환 이름도 그렇게 네,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리고 2004년에 데뷔하십니다. 2004년에 북경 내 사랑 드라마의 OST에 참여를 하셨어요. 저 그거 알아요. 그 드라마. 김재원 씨. 네네네. 나왔던 맞아요. 거. 네, 맞아요. 그게 한채영 씨랑. 그러니까. 아, 네. 노래는 사랑의 말. 사랑의 말. 아, 그게 드라마가 잘못됐어요. 네. OST를 부르셨잖아요. 네. 여자 주인공으로 갔어야 돼. 아, 맞아요. 네. 아, 그 얘기 하실까? 저는 다른 얘기 하실까? 아니야. 아, 근데 그 당시 주인공으로 그 발탁했던 네. 매니저가 나갔다고 하죠. 왜요? 왜냐면 갈 길을 막았으니까. 서정환씨가 나오면 그 연예인 죽는 거죠. 아, 그렇지. 원래 너무 끼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좋은 건 어떡합니까? 아, 그렇죠. 네, 좋은 건 어떡해. 넌 이 한마디에 큰일 났어. 안티 백만가 생기고. 그렇죠. 그렇죠. 네. 댓글 엄청 달립니다. 네. 그리고 2006년 1집 쏩니다. 아, 쏩니다. 네, 쏩니다. 그리고 2009년 2집 따라갈래요. 아. 쏩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야. 네. 일단 쏘면 따라오죠. 그렇죠, 그렇죠. 따라갈래요는 쏩니다 한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어집니다 스토리가. 2012년에는 소리소라는 이름으로 잠깐 바꾸셔가지고 마이 히어로라는 타이틀 공명을 해가지고 영웅이라는 곡으로도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정아 씨를 소리소로 알고 있었어요. 아,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 서정아 씨네. 네. 소리소라는 제가 이름을 알고 있었거든요. 아. 거꾸로 해도 소리소네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거 왜 이름을 바꿔서 조금 이따가 네, 여쭤볼게요. 네. 2013년 3집 찌릿찌릿. 아, 찌릿찌릿. 지금 저의 느낌이에요. 아, 그렇군요. 저는 좀 다행이에요. 네. 조금 옆에 있어서. 아,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오늘 이것 때문에. 저는 지금 글이 안 보여요. 텔레파시로 찌릿찌릿. 읽는 게 힘들어요. 2014년 4집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뭐의 그 같은 앨범이 있었던 건데 비비각시가 아주 빅히트를 그렇죠. 비비각시죠. 이상입니까? 이 정도까지 하고 딱 중요한 게 수상 있으세요. 아유. 2006년에 세계문화예술대상 신인 가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2006년? 네. 네네. 근데 지금 보면 지금도 신인이라고 해도 느낌이 완전 영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아유, 나 그냥 처음에 보고 신인인 줄 알고 야 일로 와봐. 근데 뭐 알고 보니까 어휴. 말 편하게 하셔도 돼요. 네, 어쨌든 네. 찌릿찌릿한 서정환님의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렇죠. 그냥 다른 얘기를 듣는 게 더 즐겁죠. 서정환 씨가 직접 말하는 그래서 중요하니까. 네, 제 목소리입니다. 네. 여기서 뭐 불만 있거나 뭐. 아니 조사를 많이 하셨네요. 네, 역시 막내 작가 하시고 싶으시다고. 네.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네요.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왜 그 송서정에서 네. 왜 서정아라는 이름을 바꾸서 이렇게 갖게 됐는지. 일단은 송 씨가 저는 이제 그 굉장히 송 씨를 좋아하긴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름 발음할 때 네. 이제 밑에 이렇게 받침 있으면 이렇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금 쉬운 발음으로 이제 이름을 얘기를 하자. 그래서 처음에는 북경대사랑 OST 할 때는 서정. 아, 서정. 성은 빼고. 아, 서정. 네, 서정이었는데, 쏩니다라는 노래를 발표하면서, 아, 이름이 너무 서정적이지 않니? 트로트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름을 되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서정화, 제 이름이 서정이니까 서정화, 서정화 부르다가, 아, 그냥 서정화로 하자. 그래서 서정아로 바꿨죠. 네. 서정아라는 이름이 어떻게 보면 약간 센 느낌도 들어요. 아, 세요? 그러니까 서정아, 근데 이 서 발음이 좀 세잖아요. 아, 서정아. 근데 네. 자꾸 들으니까, 네. 괜찮은 느낌이에요. 네, 부드러운 여자예요. 아, 네. 아유, 네. 일단 송 씨들은 노래 잘. 아, 송이 들어가죠. 송 씨, 서 씨 다 예뻐요. 다 예쁘죠. 씨, 오 씨 그렇죠. 이거 얘기하면 큰일 나. 그렇죠. 비밀입니다. 그런데 왜 이름을 잠깐 또 바꿨죠? 왜 소리소란 이름으로 바꾸고? 네. 제가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갑상선암 수술을 했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제 공백기를 좀 갔다가. 목소리가 안 나와서 노래를 이제 못 하다가요.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연습을 좀 하니까 굉장히 허스키한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목소리로 예전에 제가 불렀던 성인가요 트롯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만났던 기획사 사장님께서
그런 목소리를 또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소리로 락발라드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락발라드요? 네. 새로운 발상이네요. 그래서 서정화와 탐탐밴드라는 그 팀을 만들어서 같이 공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서정화라는 이름은 이제 제가 성인가요를 했었기 때문에 트롯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접어두고 소리소라는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면 소리소는 락발라드에 네. 어울리는 그런 이름이라고요? 그게 이제 이탈리아어로 작은 미소라는 뜻을 가졌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힘든 상태에서 다시 재기를 하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라는 느낌으로 작은 미소라는 그 뜻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아, 네. 소리소 했으니까 소리소문 없이 참 이름을 서정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활동하다가 이제 다시 목소리가 예전처럼 이제 좀 맑아지더라고요. 그랬던 주변의 선배님들이 다시 이쪽으로 와라. 계속 선배님들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다시 돌아갔죠. 네. 지금은 몸 상태는 좋으시죠? 너무 좋죠. 네. 삼겹살에 소주도 잘 드시고 그런데 몸 상태는. 네. 네. 소주는 술은 잘 못 하실 거예요. 네, 안타깝게 술은. 네. 그 전에는 술 좀 하셨어요? 아니 원래부터 술을 못 했어요. 잠깐 체리님이잖아요. 네. 이분은 그냥. 그냥 소주 한 바가지 아니 뭐 근데 아니 좀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커피만 드실 것 같은데 아니요 저 소주 먹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카페에서 소주를 시키세요. 아 그러시구나. 네 아니 굉장히 이국적으로 생긴 옆모습 보니까 외국 배우 같은 그런 느낌이라 오늘 소주 잘 되게 뭐 저를 띄워주는 너네 왜 그래? 네 그렇군요. 아니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사랑의 말 네 그게 우리가 그냥 사랑의 말 이렇게 제목만 들으면 잘 모르는 노래 같은데 네. 우리가 잘 아는 노래라면서요. 네네. 그게 노래? 그 등려군이라는 가수의 월향대 표아적씨. 네. 그 노래를 리메이크를 해서 사랑의 말이라는 노래를 개사를 해서 만들었죠. 월향대 표아적씨. 네. 사실 그 노래 유명하죠. 유명하고 네. 제가 그거를 부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조현미 누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네. 이렇게 좀 간드러지게 가야 되는데. 네네. 우리 서정아님도 좋게. 아, 네. 제가 알려준 서정아님은 간드러지게 충분히 마음만 먹고 할 수 있어요. 네. 목소리가 네네. 오면서 제가 쭉 들었어요. 아 정말. 집에서 문 열고 나오고 여기까지 오는데 두 시간 걸립니다. 네네네. 오면서 들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간드러지게 다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고급집입니다. 네, 또리야 조용해. 우리 지금 그 또리 기운은 네네. 아, 오늘 제가 방송하러 간다 그러니까 이거 따라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네 아, 노래를 하고 있네요 옆에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먼저 노래할래? 아니 그 사랑의 말을 한번 잠깐 네. 들어보세요. 그게 원곡은 네 웬 와인이여 러신 와인이여 지금 원래 원곡은 이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드러나요 내 투명한 두 눈이 하는 말 이렇게 불렀어요. 아, 그래요. 너무 하지 마세요. 이러면 또 두 형님들 첫사랑 생각나요. 아, 네. 슬프. 아, 저 눈물 보이나요? 제가 벌써 눈물을 쩍쩍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시점에서 헛소리 하나 해도 돼요? 네, 하셔도 됩니다. 저희 헛소리 전문가입니다. 네. 살짝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뭔가 사투리 느낌을 살짝 제가 캐치를 한 두 군데에서 했어요. 아, 그런가요? 성추신 아니죠? 네. 네, 사투리 캐치를 했습니다. 어딜까요? 약간 충청도 아니면 전라도 쪽 아닌가? 충청도 쪽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러면 경계에 계시나? 네, 전라도예요. 네, 아, 나 전라도가. 네. 어디세요, 전라도? 전라도 김제. 김제. 네, 네. 김제 그 근데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좀 그 일찍 서울에 올라와서 아기 때 이제 그 유치원 때 그때부터 이제 서울에 있다가 또 다시 내려갔었기 때문에 사투리가 또 심하진 않아요. 사실 젊게 근데 되게 유리해요. 되게 유리하시네요. 자료조사에도 없는 걸 내가 캐치했어요. 아, 진짜?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사실 전라도 하면 우리 또 광주에 우리 연재 누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이제 김제는 또 우리 서정아 씨. 네. 김제 서정아. 그렇죠. 김제 서정아. 네. 네. 김제 행사는 꼭 가셔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평선 축제, 김제 지평선 축제가 되게 유명한데, 네 항상 개막식에 가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서정아 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노래가 하나 있죠. 뭡니까? 비비각 씨. 아, 비비각 씨. 저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저희가 그 저희 트로트 틀고 투구에서도 몇 번 들려드렸지만
근데 이 제목, 근데 비비각스가 뭘 뜻하는 거예요? 저희가 옛날에 네, 그 설화에 나왔던 비비각스 맞나요? 네, 네. 네, 전설이 있어요. 비비각스라는 전설이 있고요. 많은 분들이 뭐 그 비비크림 바로 하시는 얘기 아까처럼 네. 뭐 비비크림 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비인형 뭐 이런 것도 아.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신안군 앞에도에 비비각스라는 전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새 왕비와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얽히고 설켰는데 결국에는 이제 구렁이가 된 왕자를 위해서 공주가 밤낮으로 빌고 빌었대요. 그래서 빌고 빌어서 비비각시라는 이름이 붙여졌대요. 이 정도면 네. 신안 쪽하고 김제 쪽 행사는 무조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제가 어쩌면 그 구렁이 왕자였더라고요. 얘 뭐가 저를 자꾸 비비는 거야. 뭘까? 그런데 아 오늘 했어야 제가 제 전생을. 그렇군요. 오늘 계속 이제 아벌라 비비시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계속 비비는 거. 아직 뭐지? 왜 비비지? 아니, 그러면 이 비비각시를 좀 들어봐야죠. 안 들어보신 분들이 모셨네. 그러니까. 그렇죠. 청취율상으로는 라이브가 빨리 들어가야. 그렇죠. 아, 그렇죠. 아저씨들 나와봐서.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은 저희보다는 서정하시겠어서 얘기하시고 노래하시고 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나는 그 끝에서라도 당신을 기다릴 테요. 똑같이 좋아요. 코러스를 만들지 않는 훈련 제대로 받는 어찌 쳐버릴까요? 처음 느낀 그대로 내 가슴에 남아 있는데 우리 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서로 간절히 원한 열망으로 이루어진 거죠. 세상이 우리를 갈라 놓아도 나 비비각시 되어 이 세상 끝나는 그 끝에서라도 당신을 기다릴 테요. 오로지 당신만이 내가 사는 이유 영원히 영원히 아, 멋있어요. 아, 멋있어요. 야, 이 마이크 되게 좋네요. 이거 가실 때 공짜로 저희가 아, 그렇게 괜찮니? 아, 네. 아, 근데 정말 좋죠. 영광이에요, 영광. 그러니까. 아, 근데 이렇게 굉장히 조용한 분위기에서 음악도 이제 듣고 이런 데서 이렇게 부르니까 되게 떨리네요. 아, 근데 또 오늘은 네. 같이 코러스를 해주는 우리 또리가. 아, 그러니까. 같이 코러스를 그러니까 또리가 네. 그러니까 엄마죠. 또리가 그렇죠. 엄마가 노래를 부르면 네. 같이 또 노래 같이 따라 부르는 거죠? 네. 아, 되게 좋아요. 제가 노래를 이제 집에서도 많이 부르니까 네. 노래 부르면 자기들 이렇게 뭐 부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그렇게 이 지금 추종막가처럼 그러니까 네 이 체격에 비해서 굉장히 맞아요. 락을 하셨잖아. 저 예전에 그 가수들 키우는 일을 좀 약간 그렇죠. 약간 그런 일 하셨어요. 아, 정말. 음악 기획자 이렇게 아 진짜 네. 지금은 키울 생각 없어요. 아 지금 네 제가 저랑 아네 선배님 보시고 우리 많잖아요. 우리 저기
일단 체리임도 키워야 되거든요. 체리임도 키워야 되고. 체리임도 키워야 되고. 우리 저기 저희가 이제 우리 이 저희 그 트로트 틀고 틀고에 네. 유명한 그러니까 1호 가수입니다. 아 정말. 앨범을 그러니까 음원을 발표한 가수거든요. 네네네. 이분을 저희가 이분 하는데 이분이 지금 병원한데요. 이렇게 네. 각 지역에 관련된 노래를 만들어갖고 행사 나가는 행사를 해보려고. 아 진짜. 네.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한 게. 네네. 합덕 추가 합덕 그 합덕 회사를 다 하려고 합덕 회사랑 네. 합덕 그녀 이런 걸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신안 쪽 김제 쪽에서 뭐 김제 회사랑 네네네 내 남자는 김제 이런 거 좀 내 남자는 김제 고향의 사랑을 준비하고 있어요. 고신네 고향 고향이 사랑하는 거죠. 고향의 사랑 그렇죠. 저희 고향식은 저희가 다 잡는 거예요. 쓸데없는 아이디어를 많이 들었어요. 공만 붙이시면 돼요. 네네네 아이셨네요. 그러면 서장하시는 이 비비감 씨 네. 지금까지 몇 번 정도 부르신 거예요? 와, 어머 그거는 정말 생각도 못 해봤네요. 진짜로 굉장히 많이 불렀고요. 네. 그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질문 할게요. 그러면 네. 비비각 행사로 지금까지 총 글쎄요, 근데 비비각 씨 때문에 저를 그냥 다 불러주신 건지 뭐 다른 이유에서 있었던 건지는 뭐 모르겠지만 아니, 다른 노래도 네. 좋은 노래 많아요. 아이고, 많아요. 네. 근데 어쨌든 행사 가셨을 때 네. 비비각 씨가 딱 나오면 따라 부르신 분 많이 계시죠? 네. 그래서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그럴 때 기분이 좋죠? 너무 좋죠. 그래서 정말 그럴 때 희열을 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내 노래를 따라 부르다니 막 이런 생각 때문에 가수하기를 더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정아 씨는 그럴 것 같아요. 비비각 씨가 그래도 많이 알려진 곡이니까 네. 정말 자식 같은 곡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트로트는 좋은 게 네. 그냥 인기 가요들은 그냥 가요들은 나왔다가 바로 사라지지만 트로트는 생명력이 길잖아요. 그렇죠. 계속 하잖아요. 네. 유명하신 분이 작곡해 주셨어요. 정의로운 네. 소나무 선생님이죠. 그니까. 정의로운 소나무 선생님. 네. 유명하신 분이. 네네네. 네. 그럼 요걸로 네. 비비각 씨로 노래방 음원 수익 말씀해 주시죠. 그쪽으로 갖고 가시는. 그거는 제가 정의로운 소나무 전문 작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의로운 소나무 선생님 따로. 네. 이거가 작곡가한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가수 실현자에도 들어가요. 네, 네. 실현자에는 들어오고 있고요. 근데 네. 이제 이 제작 자체를 정의성 선생님이 해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가서 그냥 노래만 네, 그냥 선생님 밥상 다 차려놓고 저는 밥숟가락만 딱 올려놨죠. 인사비가 나 열심히 그렇죠, 그렇죠. 저희 시청자, 청취자 분들도 오늘 이제 서정아 씨, 비비각 씨 들으셨잖아요. 네. 노래방 한번 가셔갖고. 한번 불러보시면 좋을 텐데. 그럼요. 그래도 부를 때 이런 포인트로 좀 불렀으면 좋겠다. 어떤 포인트? 네. 근데 일단 이 노래 자체가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그 뒤에 후렴 부분이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맞아. 네네. 근데 이제 처음에 거기만 딱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순산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 부분만 여러분들이 노래를 하실 때 딱딱 하면 이렇게 삑살이라고 하시죠? 그쵸, 그쵸. 네,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배에다 좀 힘을 주시고 딱 준비를 먼저 하시고 노래를 처음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노래라는 것은 일단 음정, 박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노래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감정 전달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래를 잘하건 못하건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 전달만 상대방에게 잘한다면 그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지금 비비가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우리 정의로운 소나무 선생님이 전략을 잘 짜신 거네. 그렇죠. 앞에서 먼저 딱 치고 네. 이 세상 끝나는 그날 이렇게 해서 이걸 치고 네. 그다음에 한번 맺은 인연을 이렇게 하는 네. 거잖아요. 네, 노래 잘하시네요. 좀 그러니까 네. 약간이 부각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부각시켜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추치가 어디죠? 네. 아 근데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아까 지금 CD를 받아보다가 이 CD 자켓을 보니까 네. 이거 좀 좀 뭐야? 무슨 말씀하시냐고? 아니 좀 제가 봤을 때 고혹적으로 지금 들으시지만 너무 어리게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지금 무슨 막말을 하시는 거예요? 신이 네. 이거 지금 결혼식 사진 그냥 넣은 거예요. 아 그런 거 아니 여기 보게 되면 네. 여기도 그렇고 지금 네. 안에 그 앨범 자켓 안에 네, 있는 네. 사진들 보게 되면 네. 거의 20대 초반의 모습이 대충 찍어도 이렇게 나와요 이분은. 안 그렇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 맨 앞에 이 자켓 사진은요. 그 예, 이거는 이제 뭐 그 사진 작가님들이 찍어 주셨지만 이렇게 딱 펼치면 뒤에 이렇게 아~ 이어지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 저희 팬클럽 회장님께서 찍어 주셨어요. 아~ 이 사진. 네, 네. 장소는 어디인가요? 이 장소가 어디 바닷가 앞인데, 아, 네네. 왜냐면 모르시는 거야. 왜냐면 네. 어디 갈게 차에서 잡아보겠다. 여기구나. 맞아, 내려. 맞죠, 네. 그치. 서정아님 이제 안티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야. 운전 소리 다 하고 지금 팬 같이 가서 찍고 다 하신 건데. 네. 원래 굉장히 많이 띄워주시는데. 아, 우리 띄우는 거죠. 우리 주인공이 누군지 아닌가. 아, 그럼요. 아, 아니, 근데 진짜 서정아 씨 지금 이게.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청취자분들은 모르시잖아요. CD 보니까 CD 자켓이 딱 펼치니까 네네. 멋진 장면이 나오네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비비강 씨는 남편분이 오작가님처럼 부인과 사이가 좀 안 좋은 남편분이 노래방 가서 같이 불러야 돼요. 남편 부인을 위해서. 아, 이거 남자가 여자한테 불러줘야 되는 거. 그래서 이게 비비같이 하면서 슬쩍 무슨 비비죠. 이름을 시체적인 적통이 해야 돼. 자기 부인이 현영이다. 그러면 이름이 현영이다. 그러면 현영같이 이러면서 잘 비비면서 이렇게 해서 사이 좋아지고. 네네. 그리고 시체적인 적통이 해야 돼. 내가 사이 그런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위기 남기고 한 5년 또 가죠. 아니 근데 실제로도 이 비비각 씨를 여자분들도 되게 많이 부르시는데 남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부르셔서 그 어떤 그런 사이트 보면 남자분이 부르신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요. 아, 그래요? 네. 와, 찾아봐야겠다. 네. 아, 근데 진짜 이 비비각 씨는 또 중국어 버전이 있잖아요. 네네네. 중국어 버전으로 만들었어요. 그 네. 되면 잠깐. 直到这世界结束的那时候我能用一瞬等候你唯有你唯有你 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중국어 하시는 우리 최리님 어떻습니까? 평가.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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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열량. 비열량? 비열량. 비열량. 예쁘다. 예쁘다. 우리 컨셉이 선글라스 쓰는 거잖아요. 오늘은 벗고 하고 싶어요. 아, 네. 아 이게 제대로 보고 싶어요. 아니 저는 벗으면 눈을 버릴까 봐.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아, 저는 울렁증 있어요. 울렁증 있어요. 노래 들으면서 띵동 하고 있지만 못 알아듣고 있지만 어쨌든 좋습니다. 아 근데 좋네요. 네, 근데 그 중국어 버전도 그 한국어 가사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아. 그대로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비비각 씨는? 네. 근데 비비각 씨만 이제. 그냥 그 기다리는 각시? 네, 네. 이런 식으로 만든 중국도 그런 저기 전설 같은 게 있으니까. 네네. 그 등허신양이라고 해서 네, 기다리는 각시. 등허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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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네. 이 노래는 뭐 중국을 겨냥하고 이제 하신 겁니까? 그렇죠. 아, 네. 이게 좀 다시 좀 분위기가 좋아져가지고 또 서정아님이 또 쭉 중국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시작을 중국 노래를 번안해서 시작을 하셨고, 오, 네. 그렇죠. 이걸 이제 비비각 씨가 이제 본인의 가장 많이 알려진 곡을 네. 또 중국어로 바꿔서 네, 네. 중국을 나가시려고. 오, 저는. 그거는 제가 생각 못했어요. 준비되신 거예요. 준비되신 분이죠. 이미 그때부터 네. 중국 시장을 보신 거죠. 준비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준비되신 분이라니까. 네. 비비각 씨는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마이너의 약간 발라드 트로트라고 네, 볼 수 있잖아요. 네. 좀 신나는 트로트. 네. 그게 찌릿찌릿인가요? 아 이제 아니모라는 노래, 아니모. 그다음에 찌릿찌릿이라는 노래로 제가 또 활동을 했었죠. 이제 좀 춤도 좀 추면서. 아니모 너무 웃기고 제목이 아니모 이거예요. 네. 아니모라는 가사 중에 중간에 그 원래 아니모라는 노래는 네. 원래 제목이 죽기 살기로였어요. 아 죽기 살기. 네. 죽기 살기로라는 제목이었는데 뭐 서정화가 부르겠습니다. 죽기 살기로 이렇게 하면 좀. 네,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 조금 제목을 순화시켜서 하자. 그래서 이제 아니모라고 바꿨죠. 네. 이슈는 죽기 살기로가 되어서도. 네네. 중간에 가사가 그런 가사가 나와요. 이제 한 발만 떼기만 해봐 죽기 살기로 할 테니 이런 가사가 나와요. 가사에는 되게 좋은데. 네. 근데 이게 중국어 말도 훨씬 좋아요. 웨이셔머 이거거든요. 아니 웨이셔머. 웨이셔머거든요. 저는 이제 굉장히 준비됐는데 지금 중국 문이 왜 갑자기 닫혀버리는 거야? 그거 이제 조금씩 열리고 있잖아요. 열리고 있잖아요. 그 활짝 열리기 전까지는 일단 인천 차이나타운 행사부터. 좋네요. 차이나타운 좋아요. 그 중국 심을 좀 잡고. 네. 네. 그러면 그 뭐 찌릿찌릿이나 네. 아니모에서 아니모를 좀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모 간다고요 나를 두고 떠난다고요 이
일이 없어서 정말 기가 막혀서 진짜 가긴 어딜 가 멋대로. 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비가 씨하고 요건 다른 게 요거는 우리가 흔히 잘 듣는 그냥 트로트 정도예요. 네, 그렇죠. 네. 흥겨워. 그러니까 콘서트 해도 될 정도예요. 트로트곡이 너무 많으시니까. 이것도 정의로운 정의로운 네. 정의로운 선생님께서 네. 네. 정의로운 목소리 선생님이 많이 해주시네. 네. 오늘 근데 제가 이렇게 세 분하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한 분이 더 와 계신 것 같아요. 정의선 선생님이 같이 와서 방송을 하는 그러시네. 것 같아요. 아, 네, 그렇네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분은 저도 그 TBS 하면서 친분 있고 소고기도 사주셔서 얻어먹었는데 그러셨구나. 다 좋은데 가수 활동만 안 하시고 정말 쓸 수 있게 네. 여유 있으시니까 그 활동도 하시는데 아, 가수 활동하세요? 아, 근데 선생님께서 원래는 작곡가가 꿈이 아니었대요. 네네. 네, 원래는 네. 가수가 꿈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작곡으로 유명해지신 거예요. 먹고 살라고 서울 올라서 먹고 살라고. 그러면 우리 서정화 씨는 작사 작곡? 아, 저는 이제 작사만. 작사. 자, 이제 곡도 이제 만들긴 했었는데 곡보다는 글 쓰는 거에 좀 소질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글을 써서 작사로 활동하고 어떤 곡이 있습니까? 본인의 곡 중에서. 지금 제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노래는 강승모 선배님의 사랑아. 내 눈물 속에 그 노래를 사람들이 지금 많이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이것도 저기 저작권료가 쏠쏠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하시죠. 그럼 네. 정리하면 네. 합동 내 사랑을 저희가 정의로운 손양호 선생님께 드려서 네네. 합동 쪽 네. 행사를 쭉 하는 걸로 네네네. 네. 꼭 전해주세요. 아, 네. 좋습니다. 아니, 본인이 작곡해갖고 네. 드리세요. 아, 드리고 싶은데 정의로운 선생님, 손양호 선생님 계약이 됐어요. 안 됐어요. 잘하시니까.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드릴게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저희 오늘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 이렇게 들으시면서 서정화 씨가 어떤 분이신지 이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일단 노래는 뭐 기본이 돼 있는 분이시니까. 그거는 뭐 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노래 들어보니까 아 이분이 정통 트로트, 그러니까 여기 흥겨운 트로트 다 가능하신 분. 그렇죠. 네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락 발라드도 하셨으니까 네. 이건 뭐 음역대는 뭐 다양한 곳이라고 보는 거죠. 아, 예. 뭐라고 써있죠? 25분. 25분이요? 네. 이제 끊고 간다고? 일부? 아니, 뭐, 계속 가는 거죠? 네,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체리님이 네네. 이분의 이름이 체리예요. 체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체리처럼 네, 앙증맞고 귀엽고 아, 최근에 네. 이름을 바꾸셨어요. 누가수였다가 네. 무명가수, 무가수였다가 아, 진짜? 네, 체리로 어, 근데 체리라는 이름이 훨씬 더 잘 어울리시네요. 네. 잘 지었네요. 네네. 내가 민지, 체리 중에서 내가 고민했는데 네. 체리로 했는데 체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우리 체리님이 서정아 씨가 오늘 나오신다고 좀 준비해 오신 게 있다면서 질문을 아까 다 들어간 것 같은데. 뭐 되게 많이 알겠습니다. 한 분 할게요. 네. 아 요거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되게 직구자예요. 네네. 네. 요즘에 네. 조금 젊고 네. 그런 뭐 예쁜 미녀 가수들이 좀 네. 나오고 있는데. 네네. 네. 사실 뭐 같은 나이로 따지면 견줄 수가 없어. 비교 서정아님하고는 같은 나이로 붙으면. 네네. 네. 그런데 더 어리들. 네. 네. 미녀 가수 순위를 좀 네. 뽑으면. 뭐 예를 들어서 네. 얘보단 내가 이쁘다 이런 떠오르는데 얘는 나한테 나 이런 거 쓰면 뭐 순위 한번 3위 2위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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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글쎄 되게 예쁜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때는 내가 이게 이제 평소에는 제가 나이를 많이 먹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못 해요. 그냥 왜냐면 제가 그 소녀 같은 마인드로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같이 뭐 행사장이나 공연장 방송 뭐 녹화장에 가서 후배 가수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많이 이제 나이가 먹었구나. 아 그래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저기 선배분들도 네. 많이 계시니까 네, 아직 네, 어리시잖아. 네네. 네. 그런데 하여튼 그런 친구들보다는 그 제가 미모로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거 말고 내가 너희들보다 나 하는 거는 내공? 네. 그동안 네. 싸운 내공? 네. 이걸로는 내가 너희들을 뭐 네. 근데 우리 체린 님은 벌써 딱 그 말 들으시고 기분이 안 좋으세요. 왜요? 기왕이면 얘기를 해 주셔야지. 누구가 난 내보단 괜찮다. 이제 이미지 관리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녀 가수 누구누구 얘기해 줘야죠. 얘기, 우리가 그 거론했던 미녀 가수가 있는데 우리가 봤던 상당히 누구 지원이 일단. 일단 그 친구는 그
일단 이거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쭉 쭉쭉쭉쭉빵. 네. 네, 쭉쭉빵빵. 네, 거기에서는 제가 네 백기를. 네. 소속사도 네. 세요. 그렇죠. 네. 그럼 또 누구? 그 제가 파주 쪽에 출판단 주계소라고 네. 있어요. 네네. 거기 이제 차 타고 가다 거기 잠깐 가서 저기 로또를 산대. 보면 예원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들어가서 네. 예원이라고. 네네. 근데 대부분 보면 원자 들어가시는 분들 좋아하시네요. 네, 정원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지원은 이쪽에서 보낸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아, 지원, 네, 예원, 네. 그분도 이거 아십니까? 네네. 어, 뭐, 어, 얼굴은 지금 사실 기억은 안 나지만, 네네. 어, 예쁘다고 하시니까. 뭐 어떠세요? 저랑 비교했을 때? 어디 함부로 지금 소개하세요? 어? 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아, 그렇죠. 네. 우린 네. 서정아예요. 네. 알았습니다. 네. 그 이름을 우리가 호칭을 서정아 말고 그냥 편하게 엘프로 네. 호칭을 엘프. 그때 또 누구 있었지? 그때 우리 다른 문보라. 아우 아 잠깐. 그 문보라 씨 있는데. 네네. 네. 어. 네. 얘도 나한테는 안 된다라든가. 네? 어 글쎄 그냥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뭐 어 그냥 내공. 네 내공으로는 뭐. 근데 사실은 그냥 인물로는 아까는 이제 너무너무 저를 띄워주시느라고 막 자꾸 뭐 미녀 가슴 이렇게 믿으세요. 예, 제 거짓말 잘 봐요. 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저는 예 그거는 제가 인정을 못 근데 그건 있을 거 아니에요. 거울 딱 보면서 내가 좀 예쁘긴 하지 이런 아니 그냥 하면... 근데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을 안 해봤고 가끔가다 한 번씩 그냥 이렇게 샤워하고 나서 이렇게 세수하고 나서 이렇게 맨 얼굴 이렇게 물기 참 묻었을 때 이렇게 딱 어머 예쁘게 생겼다 한 번씩 네 그럴 때는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제가 아 난 정말 예쁘다 이런 생각은 정말 네. 저희 집은 거울이 없어요. 아 그러시 제가 신고나 보고 싶지 않아요. 요거 그냥 요 질문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아구현님이 본 질문 혹시라도 이제 트로트 가수를 하시게 될 때 뭐 혹시 계기가 된 노래들이 있다라든가 아, 그 전에 왜 트로트 가수가 되신 거예요? 어 근데 저 처음부터 트로트 그러니까 국경대 사람 보고 있는 그런 예 그렇죠 처음부터 제가 트로트를 먹고 살라고 일단 한 겁니까 트로트에 뜻이 있어서 어 그게 아니고 아 그것도 들어가긴 하겠다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국경대 사랑이라는 이제 드라마 OST를 참여하고 나서 한 뭐 한 2년 정도 지나서부터 장윤정 씨가 아, 어머나라는 노래가 2004년 엄청나게 히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비슷비슷한 노래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저 그때 처음에 이제 들어갔던 기획사 이제 사장님께서 이제 그쪽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 그렇게 하면 좀 승부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정말 그냥 쏩니다라는 노래는 처음 저도 뭐 처음 성인 가요로 데뷔를 했지만 어 성인 가요를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작곡가가 네. 네. 박영규 선배님 뭐 이런 분들 노래를 쓰던 네, 그런 분들 그런 분들 노래만 쓰던 분이 쏩니다라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분이 네. 힘들었나 보네. 네. 그러면 북경내 사랑의 OST 참여하게 된 건 어떻게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어, 그때는 이제 그 드라마가 시작이 되면서 가수들을 그 드라마 OST를 참여할 가수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아시는 분 지인분께서 소개를 해서 저도 갔는데 어 처음에 이제 가이드를 불렀어요. 가이드를 불러서 이제 아마 그 중국에다가 이제 중국하고 한국하고 합작했던 드라마이기 때문에 가이드를 한 거를 중국에 다 보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참여를 못하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 제가 그 거기에서 누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이제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하루 이틀 동안 막 굉장히 뭐 울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갑자기 며칠 있다 연락이 왔어요. 다시 제가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중국에 그 가이드를 보냈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오케이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케이 한 가수들이 다 불러야 되는 거예요. 네, 가수가 바뀌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아주 운이 좋게 그렇게 해서 부르게 됐죠. 운이 좋다기보다는 결국 네. 이제 목소리를 고를 수 있는 목성을 고를 수 있는 사람이 중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중국 쪽에 우리가 또 진출해야 되니까 네. 중국어로 네. 어, 인천 차이나타운 행사 좀 다. 네, 거기까지는 제가 못하고. 인사. 네. 네. 어. 아 뭐라고 해야 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 니하오, 워자오, 한국어 더 거셔. 네, 워자오, 쉬정어.
실정어. 실정어. 자장면 한 잔 해야겠다. 제 이름이 그 중국어 발음으로 실정어라고 하는데. 네네. 사정어가 아니라. 네네. 뭐.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 돌아올 것 같아요. 중국 얘기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안그래님 질문. 그러니까 네. 그 계기가 됐던 곡. 혹시 뭐 이렇게 내 인생에, 내 가수 인생에 계기가 됐던 곡. 어떤 곡 때문에 이 가수가 뭐 데뷔를 했느냐 아니면 트로트 가수가 전향됐느냐. 아,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했고요. 학교 다닐 때 엄마가 이제 버스를 타고라고 이렇게 버스비를 주잖아요. 네네. 그럼 저는 그거를 초콜릿을 사 먹었어요. 초콜릿을 사 먹고 집에까지 한 거진 한 시간 거리 되는 거를 걸어가면서 맨날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데 그때 노래를 불렀던 게 이선희 선배님의 노래를 매번 다 걸어서 한 시간 동안 집에까지 부르고 다니거든요. 네네, 이렇게 막 많이 불렀죠. 그런데 이제 그 좋아서 불렀는데 결국에 가수가 된 거는 주변의 지인분들께서 아시는 분들께서 자꾸 저를 오디션 뭐 어디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이제 방송국에 PD분 소개시켜주고 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처음에 나오는 선생님한테 또 제가 오디션을 보러 갔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우리 후다님한테? 네네. 아 네. 후다님 무섭지 않아? 아 되게 친하시구나. 다 형이야. 만나본 거. 근데 이제 후다님 좀 무섭잖아. 근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 뵀던 거는 너무너무 인자하시고 저에게 굉장히 조언을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저는 그리고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 나훈아 선생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아 그래요? 그냥 굉장히 유명하신 가수다라는 건 알았지만 그 저희 어머니 세대나 이제 이런 분들은 너무 잘하시지만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냥 굉장히 유명하신 그냥 뭐 선생님이시다라고만 알고 그리고서 갔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짜장면 먹으면서 이게 가수라는 게 쉽지만은 않아. 이게 먹는 거 이 짜장면 하나 먹을 때도 우리가 편안하게 가서 먹을 수가 없고 뭐 그런 길이란다. 짜장면 누가 샀습니까? 선생님께서 물론 사주셨죠. 짜장면을. 그뭐 나훈아 선생님은 삼선 짜장 드시고 그냥 보통 짜장 아니 똑같은 걸로 드셨어요. 똑같은 걸로. 네. 공감하시네요. 네. 시작을 어떻게 보면 또 나훈아 선생님 같이 하셨고.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트로트 가수도 이제. 근데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은 했지만 처음은 이제 발라드로 시작을 했죠. 발라드로 시작을 해서 가다가 이제 트로트로 전향한 거죠. 그게 아까 사랑의 말. 네네. 시작. 그러면 이선희 선생님의 노래를 많이 불고 다니시는데 네. 그 노래 중에 하나 한 소절 짧게만 한 소절만. 아 옛날이여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그날이여. 아 잘하십니다. 선희 누님의 노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아 있는데요. 너무 좋잖아요. 제가 그 제 얘기도 있지만 네. 아 옛날이여 이거 나는 사랑에 빠졌어요. 네 아 정말 파워풀하게 들어가는 네. 좋아합니다. 아 맞아. 이거 못하는 장르가 없네. 근데 들어보니까 서정아 씨가 빼질 않으시네.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바로 나오시네. 네. 저희 시키면 바로 합니다. 네. 좀 빼셔도 됩니다. 네. 아버님 또 어떤 질문 또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뭐 아무래도 제가 좀 트로트 쪽 얘기 좀 하다 보니까 트로트 노래들 중에 그러니까 자기 곡도 있지만 네. 나의 노래를 제외하고 이 노래 정말 좋다. 탐나는 노래. 네. 자기에게 왔으면, 그러니까 나에게 왔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 노래. 난 이 노래 하면 나도 좀 잘할 수 있는. 저는 그 김용님 언니, 김용님 선배님 노래 중에 내 사랑 그대여라는 노래였어요. 아. 그 노래가 제가 처음 나왔을 때는 제가 쏩니다로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 이런 노래 부르고 싶다고 이런 노래 좀 찾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겁니까? 날 좋아한다고 말해요. 그대 없이 난 못 살아요. 맨마른 내 가슴에 단비를 뿌리는 그대를 너무나 좋아해. 아유 소장님한테 갔었어야 돼. 그게 원래 이게 가다가 실수로 이렇게 죄책감을 맺들어갔나 봐. 왜냐면 김영인 씨는 좀 약간 좀 더 목소리 좀 세잖아요. 붉고. 네. 근데 노래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 나 감사합니다. 또. 네. 그리고 이제 예전 노래 중에 잠깐만요.
혹시 김영임 선생님 김영임 사랑의 낙줄 선배잖아요. 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네. 전화가 와서 너 어떻게 네. 그럴 수 있냐 그래도 저희는 말을 줄 수 없어요. 알아서 해결해. 낙줄을 꼬고 묶으면 돼. 제일 묶어. 네 언니가 뭐 그러시나 왜 왜냐면은 제가 언니가 또 히트했던 노래인데 이제 제가 그 노래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네. 말씀드리는 거니까 언니도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네. 네. 이름으로써 그 곡이 한 곡도 저기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만 트로트 곡의 장점이 뭐냐면 또 아주 약간 좀 자유롭게 또 선후배들이 이렇게 노래 막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런 게 되게 좋은데 그게 아까 선배님 얘기하신 것처럼 가수마다 해석의 느낌이 좀 틀린 것 같아요. 달라요. 어떤 감정과 어떻게 전달되느냐는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김영임 씨의 그 제목이 내 사랑? 내 사랑 그대요. 내 사랑 그대요. 제가 이제 제목은 자세히 몰랐는데 네네. 노래 딱 들으니까 아! 김영임 씨가 들은 건 알았는데 김영임 씨가 부른 거하고 서정아 씨가 부른 거하고 느낌이 완전 다 틀리죠. 아. 그리고 또 체리님의 특기가 그냥 막 취미죠. 취미가 같은 노래 다른 가수 버전을 듣는 것도 취미죠. 네, 플레이리스트에 박혀 있어요. 똑같은 노래 그런데 다른 느낌으로. 비비각 씨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나가서 버전 들을 수가 없어요. 힘들죠. 예. 부르면 원곡 가수보다 더 자신 있게 더 잘 돼야 이제 더 잘할 수 있어야 부르는데 아.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비각 씨는 이기려면 남자도 불러야 돼요. 그리고 그래도 몇 살은 안 돼. 웬만한 여자라는 네. 이미자 선생님 말고는 이건 안 돼요. 저희 많이 띄워주고 있죠? 아유, 아주 그냥 네 날아가겠습니다. 한 곡 더. 네. 요거는 나한테 왔어야 되는데. 요즘 노래 중에 또 그 이혜리 언니의 아이 좋아라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이 좋아. 아.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전에는 발라드를 부르고 이럴 때는 이제 사실은 그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성인 가요를 하다 보니까. 또 비비각 씨는 발라드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사장이나 뭐 이런 데서 공연장에서 이제 공연을 하다 보면 아 사람들하고 박수 치면서 흥겹게 할 수 있는 노래를 내가 부르면 참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혜리 언니랑 같이 이제 제가 공연장에서 같이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언니가 아이 좋아라 노래를 부르는데 저거 내가 부르면 나 무대에서 막 되게 막 귀엽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노래가 내 노래였으면. 또 그런 적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럼 잠깐만요. 귀여운 스타일입니까? 네? 그 노래가? 좀 사랑스러운 노래죠? 하지 마세요. 아저씨도 죽어납니다. 녹화 못해요. 지금도 힘든데. 자, 지금 한번 들려주세요. 그래도 한번 들려주세요. 아이 좋아라 아이 좋아라 예쁜 내님 아이 좋아라 이리 봐도 내 사랑 저리 봐도 내 사랑 아이 좋아 아이 좋아라 이런 노래예요. 사막의 아이스크림 같아. 사살려가지고 역시 설에는 트로트입니다. 아 네. 네. 그럼 제가 헛소리 하나 해드릴게요. 네. 연기를 좀 하셨잖아요. 아 네. 그렇죠. 아, 네. 연기 욕심도 기회가 되면 또 하시면 좋잖아요. 해보고는 싶은데요. 네.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디에서 하신 거죠?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얘기해 주셔야죠. 네. 사랑과 Love and War라고. 저는 네. 그렇죠. 네. 자료도 했어요 제가. 아, 네. 네. 지금 몰면서 네. 너만 안 했어. 그러면 사랑과 전쟁에서 그때 맡았던 역할이? 아 다행스럽게도 네 이제 그 의사 역할, 선생님 역할. 거기서 원래 주인공을 맡으려 그러면 네. 좀 센 걸로 가야 돼요. 그렇죠. 아 그래서 제가 근데 왜냐면 서정환이 얼굴이 거기서 주인공을 맡기도 힘들어요. 그냥 거기 약간 불을 먼저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맞으셔서 권류 가셔야 되는데 그래도 어필을 네. 해야 되니까 네, 네. 좀 강한 역할을 네. 하기 위해서 애드립으로 네. 오 작가님을 보고 바람피 네. 남편이 네. 한마디 막 쏘아붙이는 거 요거 네. 한번 이거 잘해야 또 드라마 캐스팅 보니까 오 작가님 연기가 될 거예요 막. 절로 가는데 여기 불리한 게 있지 않아요? 근데 몰입이야. 그치 몰입이 안 되죠. 다 몰입이 우리가 몰입이 돼야지. 앞에 저기 눈에 살구가 반대되어 있고 있어야 돼. 몰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서정아 씨 모셔서 그때 한번 다시 한번 하는 방향을 해봅시다. 그러려면 이제 저희가 몰입이 될 만한 상태로 불러와야죠. 이때는 불러와야지. 혹시 무슨 전 소속사 사장님이나 뭐 좀 떠올리고 처음 하셨어. 이건 정말 안 되니까 몰입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힘들죠. 우리가 반성해야
아니 제가 그 연기를 노래도 마찬가지고 노래도 몰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기도 정말 그 배역에 빠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몰입이 되게 중요하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몰입이 안 되게 해갖고 코믹 연기를 시킬 걸 그랬어요. 또 질문해 주세요. 혹시 이제 그 아무래도 설에 네. 어울릴만한 노래 혹시 떠오르시는 어떤 트로트가 이런 노래가 그 저희들 이제 설이라면은 귀향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 차 안에서 매우 지루하시도 그래서 저희는 이제 트로트가 딱 어울리는 노래다라고 생각하는데 설에 이런 노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 혹시 이런 노래 있으면 추천을 몇 곡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장거리 운전을 또 하셔야 되고 이제 길이 이제 많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차에서 졸음 운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발라드 한 것보다는 이제 좀 빠른 템포의 네, 흥겨운 템포의 노래들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아마 졸음 운전도 방해 하실 이제 할 수 있고 막을 수 있고 예,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루하다 할 때 이제 비비각시 뭐 이런 거 하나씩 비비각시 중간에 한 번씩 들어야 돼. 그렇죠. 그렇죠. 네네. 왜냐면 빠른 노래만 계속 들으면 지루하거든요. 맞습니다. 또. 네네. 그러면서 이제 비비각시 이렇게 한 번씩 들어주시고 그러면 네. 어떤 노래 이렇게 좀 설하면 뭐 어떤 트로트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뭐 평소 애창곡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뭐 이런 거. 네. 아니 반응 오래요 또 반응. 체리님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아니요. 그분이 누구예요? 아, 서정아씨가 가장 좋아하는. 그렇죠. 거기 서정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네네. 그 박현진 선생님께서 곡을 네. 서정아님한테 드렸어야 했는데 왜 박상철님한테 무조건 서정아님한테 드렸어요. 아, 저희 네. 예전 방송하고 좀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아 이게 너무 좋은데요? 아니 저기 또 어떤 노래가 또 한번 추천곡을 네. 해주실까요? 그리고 뭐 그 박구현 씨의 노래 뿐이고 여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박현진 선생님 바쁘시네. 아들이라고 곡 중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박현진 선생님 저기 앞으로 서정아님을 수학딸을 생각하시고 네. 딸도 생각하시고 네. 그냥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니 잘 아시잖아요. 아, 친하세요? 친하세요? 술 언제 드셨어요? 아, 안 낫다고 있는데 저희 방송 보서 이미 다 나갔어요. 저희 방송에 보면 저는 그렇게 안 믿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저희 그분이 누구야? 저 그러지 않은 트로트 쪽은 난 서정아님밖에 아 그래 형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는 그렇죠. 예. 네. 아 근데 제가 다리 옆에서 들으니까 아 성량이 너무 좋네. 야, 그러니까 저희 그냥 트로트 하면 이렇게 막 간드러지고 이제 그게 아니고 나오는 이 목소리에서 나오는 성량이 오. 아 이게 이걸 왜 이게 큰일 났네. 영상을 찍어서 그 고향 가는 길에 네. 아빠 남편분들이 그 사고 그걸 볼 수도 있고 네. 노래 들을 수 있는데 야 이 서정아 그렇게 이쁘대 그러면 부인이 뭐예요? 이혼 다리 이혼이에요. 비비가 죽으면서 수습해야 되는데 아 이거 영상 찍으면 안 되니까 큰일 났네. 또 청취하신 분도 계시니까 근데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 긴장을 하고 운전하게 되잖아요. 절대 졸음 운전이 없어지죠. 그렇죠. 와이프한테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데 무서워서. 아, 그렇죠.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무조건 하고 뿐이고는 다 남자 가수의 노래. 네네. 혹시 여자분들을 좀 이렇게 나이브로 생각하는 건 안 부르시는 건가?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이상하게 어디 가서 노래를 부를 때 남자 가수들의 노래를 좀 많이 부르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네. 성량이. 아, 그러니까 나 성량이 너무 좋네. 그렇다면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네. 제가 이제 목소리 딱 들으면서 네. 혹시 이 노래도 할 수 있으실까? 네. 저희 트로트 틀고 틀고가 생긴 이 이유가 네. 이 노래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저희가 빌보드 차트를 빌보드 차트에 트로트 차트를 만들자. 네. 그게 목적이 프로그램 목적이 목적이에요. 네. 근데 왜 생겼냐면 제가 우리 연자 누님의 아모르 파티를 들으면서 이게 외국에서 막힐 수 있다. 네네. 그래서 그걸 만들었는데 혹시 김연자 선생님만 좋아한다는 거야? 아, 나는 원래 저기 제가 좋아하는 분이 연자 누님
현민우님 미덕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론 서정아 씨도 좋아하고. 네네네. 혹시 가능한가요? 아무래도. 아, 그 노래는 제가 많이 불러보진 않았는데 뭐 아모르 파티 이이이이 뭐 이런 거밖에 못할 것 같아요. 착하시네. 네. 그래도 어떻게 해주냐 좀 해주시면. 그러게요. 네네. 아니 왜냐면 성량을 들어보니까 연자누님이 성량이 있잖아. 그 느낌이야. 마이크를 이 정도 뛰셔도 그러니까. 예, 목소리가 다 들어갈 정도로 엄청 성량이 크시죠. 어쨌든 네. 왜 여자 가수분들의 노래를 잘 제 개인 신청곡이 있는데 만큼만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우리 또 형님들을 위해서 네. 오라버니라는 곡 주셨잖아요.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 커다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지금 이대로 죽어도 여한 없어요. 나는 지금 여자라서 행복해요. 우리 두 형님들 개탔네. 이 노래는 절대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듣다가 마지막에 오라버니 할 때 사람들 이거는 입증이랍니다. 혼자 출장, 남편이 혼자 출장 갈 때 들어야지 고향 가는 길에 같이 들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제 만족하십니까? 아, 네, 만족합니다. 두 형님들 이렇게 옆에서 듣는 분이 정말 달라요. 완전히 쓰러집니다. 타셨네요. 저 오라버니가 아닙니다. 저는 동갑이라서 오라버니. 그 형님 위해서 그래서 빠지려고. 동갑인데 그 무슨 두살이야? 네. 3살 맞아요. 3살 맞아요. 3살 맞는데 꼭 형이라고 해주니까 고마워요. 아니 그 지금 보기에는 17살 같아서 오라버니 하세요. 아, 근데 노래 너무 좋다. 노래 좋네요. 아마 우리 저희 청취자분이나 시청자분들이 오늘 이제 서정아 씨 나오신 거 들으시면서 들 거라 보시면서 야 괜찮네. 그러니까 전 이게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락을 하거나 노래하시는 분들은 콘서트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사실 진짜 노래를 들을 수가 있는데 왜 우리는 가요 무대에서만 그게 안 들려야 되지? 그리고 또 TV를 통해서 들으면 이게 아쉽네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팟캐스트든 유튜브든 동영상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나선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뭐 제목부터 이제 틀고 틀고가 트로트를 계속 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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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사람들한테 알리자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또 잘 되면 저희가 또 서정아 씨의 우리가 등에 업혀갖고 이런 거 거잖아. 잘 돼갖고. 여기 그렇죠. 그렇죠. 저희 첫 번째 출연자 1호 가수 바로 서정아 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쁘신 분이니까 이렇게 오래 붙어있을 수가 맞습니다. 없어요. 그럼 출연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한번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 청취자분들에게 한번 혹시 앞으로 이제 향후 어떤 활동을 하실 건지 좀 이렇게 마무리 얘기라고 할까요?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그 비비각시라는 노래가 그 유튜브 조회수가 지금 이제 300만 거의 돼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 280만이 넘었는데 300만이 됐을 때 제가 이제 어떤 이제 저희 그 또 팬카페 팬분들하고 가족 분들하고 또 많은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뭐 무슨 라이브 어떤 그런 것도 계획 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이렇게 모여서 파티 같은 거 그런 것도 지금 계획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앞으로 활동 더 열심히 하고 또 물론 중국에 뭐 진출을 해서 더 큰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이제 그 활동이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그남 이제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출연한 이 틀고 틀고가 아까 얘기했듯이 빌보드 차트에 그 트로트 차트가 들어가 이런 거는 저희는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기발한 그런 아이디어고 생각인데 정말 이런 분들이 있기에 저희 트로트가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틀고 틀고 많이 많이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고 막 전파해 주세요. 네, 그 덕분에 또 이게 이제 또 유명해져서 또 서정아도 같이 또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도 등에 업혀서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인사를 드리고 서정아 씨가 노래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끝인사를 하나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러면 들어줍쇼. 들어줍쇼. 네. 우리 한국주쇼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 자, 여러분 들어주시오! 감사합니다. 드러나요 내 투명한 두 눈이 하는 말
你去想你想你去看你看为两代表我的